자, 제후 통문장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Last week. Last week. Team 1. Team 1. The smelliest. East. Shoes contest. Okay, 그래서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 무엇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무엇을 팀 요수님 지난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TV 뭐 했다? 우승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 슈기 did. 그렇죠. 그래서 did team win. 그래서 won은 win 속에 did 들어가서 만들어진 과거형이고요. 얘는 원래 형태고요. 계속해서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This야, these야. These요. Hey, shoe 단수가 아니고 여럿이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한 개야, 가까이 있는 여러 개야. 가까이 있는 여러.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개 이거 쓰면 안 돼. Shoes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Super bad라고 he said. Hey, 자 그러면 이렇게 날려버리고 자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했듯이 이 신발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Okay,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왜?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니? Okay,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지. 그래서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shoes to make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Why did you try your best? 한 번만 더 묻고 답하게 보자.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Beach.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뭐라고요? 무엇?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좀 다른데. 양말 없이 신고 다녔어요. 그는 그것들을 여기저기 모든 곳에 양말 없이 양말도 신지 않고 신고 다녔어요. 왜? 왜 신고 다녔니? 왜 그래도 양말 없이 서로 어울립니까? 왜 그랬어? 왜 신고 다녔어? 양말 없이 어울립니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신고 다녔니? 양말도 신지 않은 채로, 양말 없이. 그 얘는 뭐 대신 왔어? 그는 신었대요. 그것들을. 이게 뭐 대신 왔을 것 같은 거 같으냐? Shoes. 어? 그럼 얘를 영어로 하면 he wore shoes. The shoe야, the shoes야. The shoes.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어? I day. 여기 day는 못 오고요. day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것들 은이야, 그것들 을이야. 그리고 그것들. 그러니까 day랑 비슷한. Them. 계속해서? He stepped into the door. Stepped into the door. 그래서 dog d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그는 밟았니?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step? What did he step? 끝.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too.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did. 오케이, 다음 He also did not wash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uck. 오케이,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day. 오케이, day는 누가 다 만들 때 써야 된다니까. I, them. 그래,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 He did not. He also did not wash them. 어, wash는 선생님 잘못 썼네. 그다음. He was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The contest. Okay, to win the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Okay, 우리말 질문. 왜 그는 행복했니? Okay,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ere you happy?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Why were you happy? 했을 뜻을 내가 써줄게. 이유가 무슨 뜻이야? 넌 이거는 너는 왜 행복했는지 묻는 건데. 이거 우리는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Were he happy? 어? 아, were 뭐라고? Why 다음 why부터 다시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He is happy. 방금 읽은 거 묻는 말로 바꿔보세요. Is he happy? Okay. 그는 언제 행복하대요? He is happy. 의 뜻은 그는 언제 행복하대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지금. 현재 행복하답니다. 현재. Okay. Is he happy? 그는 언제 행복하냐고 묻는 거예요.
Is he happy는 그는 행복하니? 라는 뜻인데 언제 행복한지 묻는 거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어? 응? 과거. 뭐라고? 과거. 과거야?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M.E.의 과거? 그게 무슨 뜻인데? He is happy의 뜻은 그는 현재 행복하다 라는 뜻이고 Is he happy는 그는 현재 행복하니? 라고 묻는 거고요. 그러면 그가 현재 행복한 게 아니고 과거에 행복했으면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Was he happy? 응? Was he happy 이렇게 한다고? 아 이거? 어. 이건 뭐로 바꿔야 되고 He was happy고 그는 과거에 행복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as he happy?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비동사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이거? 비동사 갑자기 뭐 Why were you happy는 도대체 왜 튀어나오냐? 그는 행복했었냐고 왜 행복했는지 묻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Why were he happy? 이렇게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ere에 대한 얘기 뭐 아는 거 없어요? 단어 다 했을 텐데. 올해 과거. 그러면 얘랑 같이 쓴다는 얘기야 지금? 어? 재우야? 어, he are he 이렇게 하냐? 어, 그가 현재 행복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가 현재 행복하면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그가 현재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이건 틀렸잖아. 바르게 고쳐봐. He are happy 이렇게 하지 그치? 그가 현재 행복하면 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He are happy는 도대체 뭐가 틀린 문장이야? 뭐 때문에 틀렸어?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뭔데? Is. 어? 그래서 he are happy는 어떻게 고쳐줘야지 맞는 게 되는 거야? He is happy. 도대체 여기다가 아 그러면은 그가 이거하고 같은데 그냥 이거는 현재고 이거는 과거거든요? 그럼 얘랑 같이 쓰냐? 어? 아 그럼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 이 책이 틀렸나 보네. 어, 그가 과거에 행복했으면 he were happy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왜 he... 자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 왜 틀렸어? 어? he were happy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봐. 어? 안 되는 이유 여기 다 써 있는데. 어? he were happy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뭐야? 아래 가고 뭐가? 머리 오래 가고 그러면 너는 he are happy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 he were happy가 맞으면 he are happy가 맞아야 되겠네. 어? 이게 틀린 이유는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인데 어? 과거에 대한 얘기로 바꿔 쓰고 싶으면 is의 과거형을 쓰면 된다. is의 과거형이 뭐니까 was. 도대체 여기다 were를 쓰는 이유가 뭔데? 어? 그냥 were 쓰고 싶으면 아 오늘은 was 쓰기 싫고 오늘은 were 쓰고 싶은데? 네 기분 따라 하는 거야? 아니요. 남 규칙이 없어? 아니요. 어? 그리고 이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니야. 어제 다 했던 거야. 어제 했던 거 내가 열어서 다시 보여줄까? 어? 이거 하면서 어? 아 이거 되게 묻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면서 어? 어제 거 보여줘야 되겠다.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너 왜 자꾸 미루냐? 네. 어? 여기는 I로 바꿨네. 어? 내가 과거에 행복했었다. 왜 I was happy야? 어? 과거에 행복했... 이거 하면 왜 안 돼? I were happy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I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M. M의 과거형 뭔데? M의 과거형이 was. 그래. 똑같잖아, 똑같아.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irt.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헤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 왜 그 누가 그랬니? 그의 친구들은? 헤이, 영어로 표현하면 Why? 로스 히... 아니 Did he lose his friend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은 누구? 그는 잃어버렸는데 말하세요.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우리말 질문은 누구를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그럼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누구를 잃었습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 Who did he lose because of smelly shoes? 키스는 어디 가고 맨날 없나요? 자꾸 뺄라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he lose because of his smelly shoes? Who did he lose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라고 물어봤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